안녕하세요. 장안동 박물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7월달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달에 조금 힘들겠다 하면 괜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7월달 운에서는 내가 운이 열려있는 운이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금전수로 힘들고 답답한 거 7월 달에도 풀리는 운이고 또 매사에 힘들고 영업사업 안 되는 분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 일이 특정된 일이 해결이 안 나셨던 분들 또 무슨 내가 관제에 엮여 있어서 해결하기 어렵고 좀 힘들었던 것들 이런 운에서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다 열리는 운에 있고 해결될 수 있는 운에 있고 또 좋은 희소식도 찾아오고 귀인도 들어올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7월 달에 이 운이 열려 있으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좀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역마가 있으셔갖고 매인 생활 못하시고 힘들게 직장을 자주 옮기시든가 아니면 사업도 시작했다 말았다 시작했다 엎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7월 달에는 그래도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운이고 매사에 열려 있는 운이기 때문에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이룰 수 있고 또 경기는 힘들다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풀어질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살 을에생 분들, 27살 을에생 분들이 7월 달 운에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운도 있고, 또 문서의 운도 찾아오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 수도 있어요. 직장의 변화라든지 새롭게 취업을 하시는 분들, 취업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 또 문서의 변화라는 건, 내가 뭐 차를 바꿀거나 차를 사거나 할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또 일찍, 또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면서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학위라든지 아니면 또 자격증이라든지 운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변동 변화 주시면서도 답답함보다는 내가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 새로 가신 데서 적응하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의뢰생 분들이 운에선 열려있고, 문서운도 따라오고, 모든 게 편안하지만, 인연으로는 조금 시끄러워요. 내가 기존에 만나던 사람하고도 내가 괜히 시끄럽게 다툼으로 이어지고,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도 찾아오고, 또 새롭게 사람을 만났다간 요 사람 때문에 괜히 신경 쓰이고, 약간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27살 의뢰생 분들은 요 인연의 다툼이라든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시는 거 이런 거 조금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9살 우리 계해생 분들. 39살 계해생 분들이 지난달에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많아요. 매사에 풀어질 것 같으면서도 조금 힘들게 가고, 금방 될것 같으면서도 좀 답답하게, 조금 힘들게 가셨던 분들.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괜히 사람 입에 오르내리면서 입설레 귀설레로 좀 힘드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달 운에서는 내가 힘든 것도 좀 풀어지는 운이고, 해결 안 났던 것도 해결되는 운에 들어있고, 또 변화와 변동수, 움직임수, 새롭게 출발하는 운,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인연의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귀인운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람의 도움으로 변화도 생길 수 있고 변동도 생길 수 있고 나한테 힘든 일이 닥쳤다가 위기 속에 전환점이 되는 이런 시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7월 달 운에 39살 돼지띠 분들이 30, 요 7월 달 운에서는 일이 풀어지려는 운이고 매사를 잘 이렇게 뭐랄까 전환 삼아서 변화를 줄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문서운도 찾아오고 내가 무엇을 이사나 변화 변동수 그러면서 내가 내걸 장만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요 문서를 잡고 가시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참문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내가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운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 변동수 운이 때문에 우리 39살 임술생 저기 계해생 분들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인연의 운도 찾아오는 운에 들어 있고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 일은 풀어지고 부부간에도 큰 탈이 없는데 자손으로 인해서 약간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약간 근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사일 부모님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잘 둘러보시고 좀 따적거리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51살 신혜생분들, 51살 신혜생분들이 일적으로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영업사업 하시면서 일에서 일끝으로 자꾸 이어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꼭 끊어진 것 같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일로서 활기치고 움직이고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뭐 힘들기보다는 내가 풀어지는 운이고 또 성과가 안 났던 일에도 7월 달에는 내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우리 51살 신혜생분들이 명예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사람들한테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51살 신혜생분들 운에서 7월 달 운에 금전이나 귀인이든 뭐 일적으로 다 풀어지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또 자손 때문에 근심 걱정 있으셨던 분들, 이런 거 자손들 근심 걱정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 있고,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쓸쓸해. 뭔지 모르게 좀 외롭다구나. 아까 일은 잘 되면서도 나 혼자 괜히 허전함을 달래면서 가고 외로운 걸 안고 가셔야 되는 요런 운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1살 신혜생분들이 만사는 다 풀어지고 일은 해결되고 내가 답답했던 일도 풀어져서 마음에 안 도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좀 허전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약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스스로 조금 달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1살 신혜생분들 인연으로 또 부부간으로 이렇게 좀 멀어지는 수에 들어 있고 다툼이 좀 따라올 수 있고 괜히 뜻하지 않게 권태기가 찾아오는 수에 들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63살 기회생분들. 63살 기회생분들이 문서의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문서의 움직임이라든지 내가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가든지 놓고 지고 가는 것도 큰 걱정 없이 움직이는 수에 들어있고 또 앉은자리 변화라든지 직장의 변화라든지 움직임을 줄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 63살 기회생분들 쉽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터마전이라든지 내가 이런 거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시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운에는 들어있지만 그래도 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지 급한 마음으로 급한 걸음 걸으셨다가는 내가 그냥 자칫 흙탕물이 튈수 있기 때문에 잘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또 뜻하지 않게 투자라든지 투기라든지 사람 말 믿고 움직였다가 내가 금전수로 조금은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에서는 시작과 변화 변동 운에서 열리는 운이지만 그래도 매사를 조금 조심해라 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63살 돼지띠분들은 급한 걸음 걷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될것 같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금방 얻을 것 같고 이래서 급하게 움직이셨다가는 괜히 내가 아소리 내고 아뜨거 하고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5살 정혜생분들. 75살 정혜생분들이 몸수가 조금 무거워요. 몸수도 무겁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금전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나가는 수에 들어있고 금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75살 정혜생분들이 금전 조금 관리 좀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출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요 지출하는 거잘 계획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에서는 몸수 조금 무거운 거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금전이 나가는 금전이 있기 때문에 요거 투자나 투기 이런 거 조금 피해 주시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건될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뭐먼 거리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앉은 자리를 움직이신다든지 이러는 것도 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5살 정혜생분들 그래도 요 7월달 상반기 중반기 넘어가면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답답한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만 잘 넘기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7월 달에는, 대운이 작용을 하고, 내운에서 합의가 들기 때문에, 만사 풀어지라는 운이고,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뭐, 답답한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소식에 희소식에,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일이 연결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7월 달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세요. 감사합니다.